기타 사시기 전에 자동차부터 꼭 사십시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기타 몰라도 이 기타에는 맞는 얘기긴 해요. 얘기. 이거를 뭐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이걸 좀 빨리 치우게 이것부터 보여드리죠. 이게 아주 쉘인데요. 야, 아까 몇 킬로? 9.79킬로. 기타는 몇 킬로? 3.83킬로. 두 개를 합치면 얼추 13.5킬로 정도. 아이씨.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다닙니까? 이걸 들고 다닐 수는 없죠. 예, 그게 이제 저게 통이 재즈 베이스보다 약간 넓어요. 네. 예. 그래서 아우디 A6의 트렁크에 요만큼 모자라서 안 들어간다. 아, 그렇군요. 예. 안 들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아우디도 기가차다. 안 들어가니까 아반떼급에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어. 소나타 이상급으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게요. 예. 파이어버드를 안 사는 걸 고려를 해보세요, 여러분. 예. 꼭 사시겠다면 이게 또 저걸 안 팔아요. 소프트 케이스가 잘 없어요. 아, 네, 그렇죠. 빅백이 없죠, 이게. 어, 그냥 뭐 전용으로 뭘 하나 만드시든가. 익스플로러랑 똑같이 같이 쓰긴 같이 쓰는데 이게 익스플로러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끝에가 요만큼 열려요. 또 안 돼? 안 돼. 또. 아, 정말. 아, 진짜 짜증납니다. 정말 참 뭐랄까 사람 귀찮게 하는 기타예요. 네, 파이어버드.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잘 보는 계신가요? 저희가 21일부터 빌드업을 시작해갖고 네. 빨간색 장식 준비하고 파란 이파리 준비하고 나무 준비하고 드디어 오늘 화형식입니다. 화형식입니다. 그래서 파이어버드로 네. 트리를 불태우며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USA 파이어버드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극악이었던 그 이동성과 뭔가 유저빌리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점이 많은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는 그 감성이 있죠. 감성. 네. 눅눅한 감성. 눅눅한 감성. 네, 그래서 이 파이어버드 사실은 여러분들 불새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만 파이어버드는 실제로는 꾀꼬리. 꾀꼬리죠. 네, 꾀꼬리를 얘기를 하는데 예쁜 네. 근데 꾀꼬리라고 하기에는 정말 참 눅눅해요. 참 눅눅해요. 아, 멋있어요. 정말 셉니다. 네,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파이어버드는 뭐 또 깁슨의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대표 기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리지널 컬렉션에 속해 있는 모델이고요. 파이어버드 261만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한동안 이제 그 저 메인 기타였어요. 네, 사용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파이어버드를 쓰시면서 참 힘든 일이 많으셨다고. 예, 그 내가 갖고 있는 기타를 잘 안 파는데 파이어버드 팔았습니다. 네. 도저히 갖고 다닐 수가 없네. 아, 제가 그거 궁금한데 선생님 파이어버드를 그 사용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거 하나와 가장 싫었던 거 하나. 뭐 가장 싫었던 거는 운반이 싫죠. 운반. 뭐 하, 제 싫고요. 네. 가장 좋았던 거. 이거 은근히 그러니까 팬더랑 깁슨을 보통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보통 싱글 코일하고 험버커를 갖고 다니는데 이거 은근히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은근히. 은근히. 예. 은근히. 야, 싱글 소리가 은근히 나요. 네, 그래서 예. 은근히 둘 다 되고 은근히 아무것도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참 예. 어려운 세계관이죠. 좀 이렇게 막 그 막 메탈릭하게 생겼는데 메탈은 막 절대 안 되고요. 뭐 안 되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뭐 독특하게 이제 미니 험버커 그 네. 구성에서 이제 나오는 그 희한한 사운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파이어버드의 그런 매력에 빠져서 그걸 감수를 하신다면 뭐 응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다루기 쉬운 기타는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꺼내고 다루는 거에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옮기는데 익숙해지는 기타는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하셔야 하는 그런 기타. 네. 그래서 오늘 파이어버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1만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112.5cm의 전장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이 살벌하네요. 그렇죠. 무게는 3.83kg인데 하드케이스가 기타를 넣지 않은 무게가 9.79kg. 어처구니가 없죠. 네, 두께는 34+1mm이고요. 12프렛 뒤틀레 78mm입니다. 예.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아쿠아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나인플라이예요, 나인플라이. 네, 여기 보이시죠? 네, 마호가니 월럿, 네, 마호가니 월럿, 마호가니 월럿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모델이고요. 아시죠? 여기까지 쭉입니다. 쭉 날개 붙인 거예요. 날개 붙인 거예요. 자, 헤드머신은 그로버 미니 로토매틱 헤드머신이고요. 아, 이건 좀 싸게 잘 했네요. 원래는 만돌린식 아니면 돌리는 거, 저 스타인버거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뭐지 악수하기 좋은 기타 익스플로러 네. 거를 받다 꼈네요. 네, 앞에서 봤을 때 헤드머신 원래 안 보였었죠. 네. 예전 거. 네, 그리고 너트는 그라프텍 43.05mm 너트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결 반지름은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픽업은 4개는 파이어버드 알리코 5 리듬, 그리고 브릿지에는 파이어버드 알리코 5 리드가 리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 볼륨 2톤 토글 스위치고요. 3웨이죠. 네. 네, 알루미늄 내시빌 튜노매틱 브릿지와 스타퍼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죠. 이제 팬더 튜닝으로 보면 네, 파이어버드 소리. 네, 파이어버드. 선생님 체념한 듯한 뭐 좋아요. 이게 나 너무 웃긴데. 마샬 게인 좀 예쁘죠? 소리가 그러게요. 예, 네. 개인이 좀 예뻐요. 예. 그 뭔가 약간 그 생각보다 단아한 느낌이 예, 있어요. 네, 되게 엄청 투박하고 뭐 약간 좀 어떻게 얘기하면 좀 무식할 것 같은 느낌만 네, 드는데 네. 막상 쳐보면은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약간 그 싱글 같은 그런 톤, 네. 약간 미묘한 고운 사운드들이 네. 좀 섞여 있습니다. 진짜 꾀꼬리 같은 소리 났기도 해요.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네. 부들부들 좋습니다. 예스. 참 뭐랄까. 아유 디테일하진 않아요. 애물단지. 그렇다고 뭐 소리가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예. 되게 뭐 외관에서부터 예. 정말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들도 너무 많고. 아 정말 파이어버드입니다. 대단한 악기예요. 예. 자 그럼 바로 반주물 추스로 볼게요. 예, 듀얼리스트.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화형식을 가져왔습니다. 확실하게 불을 아, 붙여서 태워버렸습니다. 10점 이렇게. 10점 와 이 10점이라는 말이 이렇게 단말마의 비명처럼 들리는 것도 처음이네요. 네. 자 깁슨 USA 파이어버드 이렇게 같이 선생님과 살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못 참겠다 꾀꼬리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올해 한 주평 이거 아니야? 못 참겠다 깨꼬리 아 나 미치겠네. 아 야 이거 아 이게 뭐 기타가 아파 이런데. 야 아 아 그게 장난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뭐랄까 그런 어떤 정교함도 가지고 있고 어 정교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도 있으면서 네 그리고 이걸 잘 표현해 주시는 게 뭘까 해서 저는 파이어, 불, 네. 그리고 버드, 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시장 통닭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가마솥에 파이어버드를 해놓은 것 같은 예. 딱 그런 느낌. 되게 투박하면서도 정겹고 예. 그리고 맛있고 맛있죠. 하지만 이동이 용이하지가 않죠. 않죠. 이런 그 서류백 같은 데다 넣어주니까 시장 통닭. 집에 오면 손에 기름 묻어있죠. 예. 네. 자 이렇게 파이어버드 한 줄평 드렸고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9점 8점 예. 차마 구는 무중에 따서는 네, 워낙에 투박해서 네. 소리로만 따지면 10점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팬심에서는 그럴까요? 네, 네. 전 모르겠습니다. 자. 지극히 미국적인 악기네요. 아. 차 있어야지, 집 넓은 거 있어야지, 아. 예, 좀 막살해야 돼 이거 치면. 네, 투박하게 살아야 네, 가질 수 있는 게 어디 이게 저거에도 잘 안 올라가요. 아,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그래서 어디 그냥 쇼파 같은 데 그냥 툭툭 던져놔야 돼. 던져놔야 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25일 크리스마스 무사히 잘 보내시고 2020년 남은 무사히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위험한 크리스마스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지 마세요. 자, 앞으로 남은 일주일 또 마저 잘 유종님이 거두시고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 더 이제 건강과 희망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또 저희 아직 남은 이벤트가 하나 있죠. 왕중왕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버즈비 연말 함께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